안녕하세요. 이종섭 시인입니다. 오늘은 제 시집 튤립 연가 영원한 사랑 그대 중에서 콘서트 그리움의 계절 아무도 잠들지 마세요. 이 세 편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콘서트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콘서트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그 보석을 보고 다시 흘리는 눈물은 그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노래가 되었다. 짧은 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시이고요. 이번엔 그리움의 계절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움의 계절 귀를 열면 들리는 노래 숨을 들이마시면 들리는 소리 귀가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시간을 지나 노래의 계절이 오면 눈을 감고 듣는 노래가 피어나 마음속에 정원을 가꾼다. 귀를 닫아도 들리는 멜로디 눈을 감으면 더욱 살아나는 음색 노래가 모여 노래가 되고 음악이 모여 음악을 이루면 계절은 무수한 소리로 가득 찬다. 결이 다른 소리가 어우러지고 질이 다른 노래를 불러도 귀가 더욱 열리고 가슴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 그리움의 계절이 열린다. 자, 이번엔 아무도 잠들지 마세요 라는 시를 낭독해 드리겠는데요. 아무도 잠들지 마세요 이 시는 넷순 도르마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마세요. 넷순 도르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들어요.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의 잠을 자야 해요. 그러나 당신은 잠들지 마세요. 잠들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잠드는 순간 전부 다 없어져요. 그러니 당신은 잠들지 마세요.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어요. 잠자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별들은 밤에 계속 뜨고 지는데 당신은 떴다가 지고서는 다시 뜨지 못할까 두려워하죠. 인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잠을 인정해야 하는데 잠이 불안해 눈 감기 어렵고 잠이 두려워 눕기 힘들어요. 누가 손을 잡아줄까요? 누가 마음을 위로해 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어나고 싶으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눈을 뜨고 싶으니 잠을 자도 잠들지 마세요. 잠들어도 잠자지 마세요. 잠자다가 눈을 감아버리면 그때는 끝. 잠들었다가 눈을 뜨지 못하면 그때는 마지막. 잠들지 않기 위해 다시 깨어나기 위해 아무도 잠자지 마세요. 아무도 눈 감지 마세요.